최근 제주 관광시장은 해외여행 증가로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세계적 흐름인 야간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때 아닌 특수를 누렸던 제주 관광시장. 하지만 최근 국제선 하늘길 재개 이후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7만 명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7% 줄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시장의 더딘 회복으로 제주 관광이 침체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여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전환의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관광도 대전환의 시기를 이미 맞아버린 거고. 목의 중심의 관광을 육성시키는 거에 집중돼 있으면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천만 시대 이상의 질적인 도약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주 관광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국내외 MZ세대를 유치하기 위해선 야간 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야간 경제는 밤 시간대 발생하는 여가 활동으로 중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 시장을 견인하는 황금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치안이 뒷받침되는 만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야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야간 경제를 안전을 인증하는 국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증 제도를 적극 획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어떤 국내외 젊은 좀 이런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잠재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우리 제주 관광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제주 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높은 물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품질 인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